준비가 되셨으면 시작할까요? 3년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1만 2천여 개의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65건 314억 원 규모의 부정사용이 알려졌습니다. 수법도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 부조리의 집합체였습니다. 어제는 최근 5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이 무려 30조 75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급한 보조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 총액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살피고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민간단체에게 그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 재원이 국민의 혈세인 만큼 사업의 취지와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포퓰리즘 정책과 추경 남발 등 재정을 화수분처럼 여겼던 지난 정권 시기 민간단체의 보조금은 코로나로 활동이 주춤했던 기간에도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세금이 무려 30조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가 민간단체의 각종 사업 몫으로 지급되었지만 실제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은 매우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당초 취지와 무관한 곳에 보조금이 사용되고 심지어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은 물론이고 정권 퇴진 운동을 위해서도 쓰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랏돈을 주인 없는 호중운이 돈점으로 여기며 국고 보조금을 악용하는 행태를 이번에는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관리 감독이 엉망이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정비가 시급합니다. 보조금 부정 비리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본 세권 척결해서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이렇게 아낀 재원은 약자 복지 등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합니다. 취약계층에게 보다 두터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그 돈을 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고용이 확대되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생산 시설의 리쇼링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액의 50%까지 세제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동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국무조정실의 킬러 규제 개선 TF가 발족한 만큼 우리 당과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을 정비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드러내어 기업이 가볍게 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한 착한 규제는 유지하면서도 나라의 성장 동력을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확실하게 걷어내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이란 게이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장병 생활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가 늦어져서 장병들은 오랜 기간 대형 막사와
임시 컨테이너에서 제대로 된 정수시설, 하수시설도 없이 불편한 생활을 해야 했고 지휘통제소 역시 기존의 골프장 시설 그대로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 4월 처음 배치된 이후 수년간 기본적인 운영 환경조차 갖춰지지 못한 것은 지난 정권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타드 기지 정상화를 미룬 데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지난 정권이 무위무책으로 방치한 이유가 소위 말하는 삼불일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중 일한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와 내용이 최근 커다란 의혹 덩어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쉬쉬하면서 계속 숨겨왔던 국방주권 포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한은 배치된 사드의 운영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의 부인과는 달리 그 내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이 일한을 완성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들어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삼불일한 관련 이행 현황을 중국에게 통보한다. 타드 연구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측을 한국이 설득하고 노력한다.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를 개최한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이 통보한다는 것이지 보고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타드의 철수를 위해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하고 노력한 다음 그 결과를 중국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중국이 전문가 정례회의라는 이름을 빌어서 감시 감독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삼불만 하더라도 국방주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인데 이 일한의 3대 조건은 여기에 더해서 심지어 우리의 국방정책과 실태를 중국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중국의 결재, 감시감독, 지도까지 받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매국 행위입니다. 관계 당국은 그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밝혀내고 그동안 쉬쉬하며 이런 매국 행위를 숨겨온 사람들까지 포함해 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문책을 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독자적 안보 주권을 중국에게 사실상 헌납한 최대의 국기 문란 사건이자 5천년 역사상 최악의 사대주의 굴종을 자행한 것으로 보이는 삼불일한 게이트는 수구 좌파 세력의 민망한 민낯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는데도 민주당의 출구 전략은 선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아니고 비상행동 운운하며 구태의연한 집단 농성이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민주당은 11개국 과학자들이 2년간 작업해 만든 IAEA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 강변하고 심지어 분담금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돈으로 IAEA를 구워 삶았다고 가짜뉴스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보다 중국이 IAEA 분담금을 두 배 더 낸다는 말도 불과 작년 9월까지 우리나라가 IAEA 이사회 의장국이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습니다. IAEA와 싸우는 상식밖의 입장을 취한 나라는 과거 시리아와 이란 그리고 북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야당의 이런 행위는 과학 부정이자 IAEA 조사단에 참여한 많은 국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로 덮어 온 민주당이
이제는 본인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억지 주장에 국민들께서 관심을 주지 않자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천명하며 광우병 사드 선동에 나섰던 역전의 용사들을 소환하겠다는데 기어이 또 한 번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방류를 개시할 경우엔 전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까지 검토하겠다는데 죽창가를 부르는 것도 모자라 무역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또한 수산업계 지원을 명목으로 추경에 대한 열망도 드러냈는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수산업계를 고사 직전으로 몰고 간 데 이어 추경의 인질로 삼겠다는 비정한 발상입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해나가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IAEA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자체 검증을 계속하는 한편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및 우방국과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의 가짜 뉴스와 억지 주장에 대해 계속 진실을 알리며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절대 안전을 보장하고 수산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날조와 선동이라는 낡은 정치 문법이 통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민주당에 엄중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우리 당과 정부 측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운동권 셀프 특혜법으로 불리는 민주화 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민주화 유공자법이라면서 반민주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한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에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역설했지만 민주당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또 한 번 의회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법안 제안 이유는 허울 뿐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민주당과 운동권 생태계가 담합해 보훈 특혜를 공공연하게 제도화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이름과 공적이 국민은 물론 국가보훈부에도 비공개로 감춰지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자는 유공자가 될 수 없고 진짜 유공자라면 자랑스럽게 당당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기억하고 기려야 할 유공자를 왜 깜깜이로 선정하려 합니까? 개인정보 보호는 핑계이고 정부의 심사와 언론 등 사회적 검증을 막아 끼리끼리 특혜를 나누겠다는 편법의 다름 아닙니다. 또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의 경우 단일 사건에 대해서만 유공자 인정 입법이 이루어진 데 비해 민주화 유공자법은 유형만 145개가 되는 전례 없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후에 위원회를 만들어 심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어떤 공언을 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공정한 선정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대상이 되는 사건들 중에는 논란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감금 폭행했던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던 동의대 사건을 비롯해 난민전 사건이나 미문화원 증거와 같은 사건의 관련자들조차 깜깜이 심사 과정을 통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 유공자와 민주 유공자 간의 차별 문제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국가 유공자는 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이 있어야 인정되지만 민주 유공자는 간접 관련성만으로도 쉽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민주화 유공자법이 사회 정의와 국민 정서에 한참 어긋납니다. 일단 재정만 이루어지면 민주화 보상법상 명예회복자 9,015명으로의 대상 확대, 자녀 특혜 신설, 국립묘지 안장 등 개정을 통한 확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귀족 노조 카르텔, 시민단체 보조금 카르텔, 태양광 이권 카르텔 등 여러 운동권 카르텔이 드러나는 시점에 또 다른 보훈 특혜
카르텔을 시도하는 대담함이 놀라울 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지금껏 해왔듯이 본회의 직회부와 단독 의결 등 의회 폭구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 정신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국민의 지탄을 받기 전에 더 이상 입법 폭주를 멈추고 스스로 법안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두고 줏대 없이 변덕 부리는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무엇입니까? 민주당의 전 대표를 지낸 추미애 전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일갈했습니다. 민주당이 셀프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셀프 프레임에 갇히면 줏대 없이 변덕 부리는 당으로 오해받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 정치 현안에서 어제 얘기 다르고 오늘 얘기 다른 민주당의 원칙 없는 모습에 대해 줏대 없이 변덕 부리는 정당이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랜 기간 국민들께서 목소리를 높여온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집에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가 이미 상당합니다. 강제 징수 성격으로 전기료의 통합 징수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울며 겨자 먹기로 2,500원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니 이런 수신료 징수는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KBS가 과거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며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수신료의 가치를 의미 있게 구현해 왔는지는 정파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편파 보도, 억대 연봉 직원이 즐비한 방만 경영,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로서 재난 대응에 한참 못 미쳤던 과거의 역할 등 이미 국민적 평가가 냉혹하게 내려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 편에 서기 위한 노력은 방기한 채 언론 장악이라는 해괴한 프레임을 들고 나와 또다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섭니다. 아니 그러면 과거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발의한 노웅래, 박주민 의원은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시커먼 속내가 있어서 이런 수신료 분리징수를 주장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비겁한 일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워낙 높으니 이에 대한 직접적 반대에 나서지는 못하면서 절차상 문제 등 지엽적인 꼬투리를 잡아 어정쩡한 반대에 나서고 있는 게 민주당의 현 주소입니다. 이럴지니 추미애 전 대표 같은 인사가 줏대 없이 변덕 부리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분명하게 다시 묻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반대입니까? 아니면 찬성입니까? 169석을 지닌 제1야당으로서 줏대 없이 변덕 부리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최종보고서에 대해 원내 제1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코웃음나는 보고서, 대국민 가스라이팅 같은 억지투성이 감정적 말장난뿐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IAEA가 일본과 함께 해양투기를 위해 공동 작업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IAEA와 대놓고 싸우는 나라는 세계에서 북한과 이란 정도인데 대한민국 원내 제1정당이 가세한 셈입니다. 괴담을 확산하는 삼류 정치를 중단하려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일본에 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자신들의 오만한 태도가 괴담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유해 물질을 태평양에 대량 방출한 데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투명한 사후 처리를 다짐 또 다짐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권은 불안만 키우는 괴담 논쟁을 접고 정부가 안전감시체계를 확대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바닷물, 수산물, 대기 등의 모니터링과 분석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10년이든 100년이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방류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알릴 것입니다.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끝없이 노력해서 쇠고기, 참외 등 먹거리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구시대적 괴담 정치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정권의 부동산 값이 폭등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인 대안을 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시에는 DTI 60%로 대출 규제를 풀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목적일 경우 실질적인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사기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재산을 지켜나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방류소와 관련해서 IAEA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종합보고서 내용을 존중하며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모니터링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국민의힘도 대한민국 정당입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팔아 다른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와 정당은 세상에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미래를 위해 과감히 일본과 관계를 개선했고 노무현 정부는 지지층의 반미 정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은 그래도 국익을 우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해서는 과학과 근거를 우선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도 앞선 선배들의 반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했습니다. 국내 정치에 물을 흘리는 강성 팬덤 개딸들이 국제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SNS에 찾아가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악플 테러를 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딸들이 세계사적 현상이라고 자랑했지만 세계사적 망신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딸들의 패악을 말리는 척 즐기지 말고 공식적으로 개딸 해체 선언을 하십시오. 재명인의 마을에서 탈퇴하라는 간단한 요구조차 수용하지 못할 만큼 개딸이 소중합니까? 개딸만 바라보고 정치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국제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민석 의원, 윤미향 의원 등이 일본 총리 관저에서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김영주 의원과 홋카이도에서 골프나 치고 오십시오. 만약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의원들이 우리 대통령실에서 시위를 하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입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글로벌 스탠다드는 지키면서 정치다운 정치를 합시다. 평화는 희망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진다는 사실은 세계사의 수많은 사례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히틀러와의 평화협상은 말할 것도 없고 김일성의 6.25 남침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양보를 하더라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 말은 핵공격을 대놓고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체제 앞에서 안보태세를 허물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국군과 유엔군의 헌신을 기리고 되새기는 7.27 휴전협정 기념일을 앞두고 어떻게 이처럼 망국적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100번 양보에 더러운 평화를 말하려면 적군을 이길 수 있는 압도적 군사력을 확보해야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필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북 지원과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면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죽창가식 반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 대표의 말은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더더욱
강력한 안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국노 이완용의 발상과 같다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닐 것입니다. 매국노 이재명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혹 명령을 욕보이는 망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소고기 참외 이젠 생선인가? 오염수 괴담 우리 어민 다 죽는다. 바다를 정치 도구화 하지 마라. 원전 오염수 불안감 조성 우리 수산업 위협한다. 근거 없는 허위 과장 정보 국민 불안 야기 마라.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에 부산 공동어시장 앞에서 대형 선망 50여 척이 수산물 안전 홍보 행사에서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뇌 구멍 뚫린다고 하던 소고기, 전자파로 튀긴다고 하던 참외 다 어디가 있습니까? 괴담 선동몰이로 농민 죽이기도 모자라 이젠 어민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농어민 살생당입니까? 거짓 선동 말라는 어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뇌송송 구멍탁 소고기도 거짓, 전자밭 참외도 거짓으로 판명이 났지만 민주당은 반성조차 않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걱정하는 척하면서 괴담 선동하는 것도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으로 이제 시효가 만료됐습니다. 국민은 한두 번 속지 세 번 속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3의 세번 놀이는 실패한 것임을 안다면 이점에서 멈추십시오. 국민 밥상 가지고 국민 속이려 드는 나쁜 정치는 실패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 안심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방류가 하루아침에 끝날 것이 아니고 30년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만큼 방류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생기지는 않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처리수 최후의 한 방울이 방출될 때까지 IAEA는 후쿠시마에 머물 것이고 20년 뒤, 30년 뒤에도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AEA가 오염수 샘플을 우리나라와 함께 추가 분석하기로 한 만큼 국제 안전기준에 적용되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해역에 대한 감시와 조사도 더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검사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입니다. 기준치가 넘는 수산물은 당연히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며 후쿠시마 생선은 단 한 토막도 우리 국민 밥상에 올라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경을 넘어오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국민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